우리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인을 수용하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미국 국방부가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프간 철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국인 1,000명 정도가 연락 두절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을 도왔던 아프간인을 받아들이기로 한 한국 정부에 대해 미 국방부는 직접 깊은 감사의 뜻을 발표했습니다. Republic of Korea's support to airlift. Obviously, we, as I said earlier, are extremely grateful for their contribution to increase our outflow. 국무부는 지난 8월 14일 이후 82,300명이 카불 공항에서 탈출했으며 지난 24일 동안 19,000명이 아프간을 빠져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1,000명이 연락 두절 상태라고 공개했습니다. For the remaining roughly 1,000 contacts that we had, who may be Americans seeking to leave Afghanistan, we're aggressively reaching out to them multiple times a day. 블링컨 국무장관은 철수 시한인 31일 이후에도 미국인과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이 떠날 수 있도록 탈레반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카불 공항에서 탈출 작전을 진행하던 일부 미군도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프간에서 연락 두절 상태인 미국인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군대까지 나가버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철수가 가능하냐는 미국 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